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필기 과정을 함께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라는 이 시험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관련 자격증 시험 중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항목들을 묻는 시험이고, 특히나 시험 자료가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라는 시험은요, 2002년도에 신설이 된 국가 기술 자격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픽 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기술적 쿠션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그런 시험이 된 것입니다. 21세기 첨단 정보의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및 배출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시험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는 개인 및 특정 기관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기획, 설계, 제작을 하며 이러한 제작이 필요한 시스템 자원 및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평가하고 설계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작업을 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는 비교적 전문적인 자격증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응시생의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또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합격률 또한 다른 자격 시험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의 경우에는 필기가 2200여 명 합격을 했고요. 실기는 또 이제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를 보게 되죠. 실기는 약 천여 명이 응시했고요. 합격률, 최종 합격률은 필기는 42%, 그리고 실기는 35%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전문 교육기관도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었었고요. 또 인터넷에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많이 공개가 안된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죠. 또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수험서도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신규 버전의 어떤 참고서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합격을 할 때도 소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시험 본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로 나왔다 이렇게 정보 공유를 했었고 또 필기는 그냥 암기를 하고 기출 문제를 보면서 구해서 보면서 이렇게 응시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하지만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된 새로운 출제 기준, 바로 이제 2012년도부터는 새로운 출제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새로운 출제 기준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자료로 참고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2012년 이전의 것들은 이제 거의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새롭게 출제 기준이 변경된 2012년부터 새로운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시험에 대한 개요를 살펴볼까요? 한마디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인터넷 또는 컴퓨터 통신이나 CD-ROM, DVD 등 멀티미디어 매체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무라고 개요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정보라고 하면은 오감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정보를 말하죠. 그리고 시청각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보여지도록, 그 다음에 또 들리도록 때로는 표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운드에 대한 파일 관리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시각적인 효과로는 움직이게 되는 어떤 효과, 그러니까 즉, 플래시 애니메이션도
또는 이제 영상 프로그램인 프리미어를 사용한 어떤 영상적인 시청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CD-ROM이나 DVD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 필기를 합격한 다음에 실기 시험을 보실 때이 CD-ROM에 기록을 해서 바로 CD-ROM에서 실행이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개요 부분에 적혀 있는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증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 기관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홈페이지가 QNET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적힌 주소대로 www.q.net.or.kr 기관이기 때문에 or.kr 한국의 기관이라는 이렇게 쓰고 있죠, 주소를. 그래서 QNET이라는 곳이 무엇이냐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자격증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신청을 하고 자격증 발급을 받고 또 등록을 하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이제 등록을 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시험 수수료를 보겠습니다. 이제 변경된 항목인데요. 이제 적용 기간이 2012년부터 16년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 수수료는 여러분들께서 매년 한번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필기는 현재 19,400원이고 실기 시험 수수료는 26,300원으로 홈페이지에서 시험 응시 신청을 하실 때 최종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경향입니다. 출제 경향,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 설계, 제작을 할수 있는 능력의 유무, 네, 실기 부분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지원, 운용 및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멀티미디어적인 요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이제 실수 없이 운용하고, 마지막에 이제 CD-ROM까지 완성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는 게또이 자격증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도구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포토샵, 일러스트, 그리고 영상, 프리미어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앞서 말씀드린 플래시. 이네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본에서 중간 정도는 사용을 하시고 그 중에 특히 플래시는 고급 액션 스크립트까지 사용을 하셔야 이제 통과를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어도비 도구들,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들을 다루는 법은 우리가 이제 실기 학습에서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필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기, 출제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을 보자면 2012년부터 새로운 출제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QNET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에 가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출제 기준이 나타날 때마다 그에 대한 가이드 파일을 첨부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운받아 여러분들이 쭉 보셔야 하고요. 제가 특별히 이제 본 강의의 예제 폴더 안에다가 변경된 출제 기준 을 HWP 아래 한글 파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자, 취득 방법, 자격 취득 방법은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 자격은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목은 필기, 실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필기는 네 가지 챕터로 나뉩니다. 첫 번째 멀티미디어 개론, 두 번째 멀티미디어 기획 및 디자인,
세 번째 멀티미디어 저작, 그리고 네 번째 멀티미디어 제작 기술에 관한 지식들을 필기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실기, 이제 필기를 통과해서 실기를 보실 때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실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툴을 활용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정 방법으로는 실기는 작업형이고 4시간 안에 그 주어진 결과물을 똑같이 만들어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가 객관식 100문항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시간은 2시간 반. 여러분들이 2시간 반 동안에 100문제를 푸시는 건데요. 여기에서 합격 기준이 필기는 총 4과목이죠. 그중에서 한 과목으로 이제 100점을 봅니다. 그러면은 100점이라고 했을 때매 과목 40점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꽈락이 존재하는 거죠. 39점이 되면은 총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매 과목 40점 이상은 유지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그러니까 전 과목을 합산해서 그게 이제 4로 나누죠. 4과목이니까 4로 나누었을 때 이제 총점이 60점 이상이다. 100점 만점을 총점으로 보았을 때 60점, 평균 60점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은 높지 않습니다. 다른 자격증들도 보통 필기 실기를 볼때 60점 이상이 되면 이제 합격으로 보는데요. 여기서도 같은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꽈락이 있다는 게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도 역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합니다. 나름 이제 기준이 있어요. 뭐 사이즈, 뭐 하나의 문제 조건을 빼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100점으로 보았을 때 역시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 공식 사이트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현재 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큐넷 사이트에 접속한 모습인데요. 여기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자격정보 검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자격증이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검색란에다 자격증명을 넣고 검색을 눌러요.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라고 치시면 이와 같이 바로 검색이 되면서 기본 정보 및 시험 정보, 시험 정보에는 이제 시험 일정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매 해마다 시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대 현황이나 훈련 정보, 취업 정보. 여기서 훈련 정보는 이것을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서 좀더잘 배울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되겠고, 취업 정보는 이 자격증을 통해 어느 곳에 취업을 더잘할수 있는가라는 그런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일정을 제가 미리 보여드리자면, 2014년에는요, 지금 3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1회, 2회, 3회가 있죠. 원래는, 옛날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가 1년에 2회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또, 그만큼 기회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시험을 치는 응시자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필기를 한번 합격을 하면은 뭐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실기를 볼수 있는데 총 4번밖에 시험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4년에는 지금 3회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발표된 일정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면 매해 달라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원서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죠? 원서 접수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원서 접수를 하면은 그 다음 달에 이제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 시험을 본후약 2주 정도 있다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되면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합니다. 실기 원서 접수를 바로 그 다음 주에 하고요. 그 다음에 또약한달 정도 후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실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툴을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익히시고 이때는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겠다 계속 연습을 하시고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한달 동안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기 시험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신 마지막 날에서 약한 달이 지난
후에는 최종 합격을 발표받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보자면요, 원서 접수 날로부터 최종 합격 발표일까지 약 3달 정도, 3달이 조금 덜 걸리는, 예, 그러한 기간이 필요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시간은요, 원서 접수 첫날인 아침 9시부터 마지막 날 6시, 오후 6시까지므로 그 늦지 않게 이 기한 안에 반드시 접수를 할수 있게 꼭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필기 시험 합격 예정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시간은요, 해당 발표일에 오전 9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이 자격증을 어떤 사람들이 취득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나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현직 디자이너로 본인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이렇게 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혹은 웹 기획자를 목표로 하는 초보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증은요, 학점은행에서 학점 취득으로 많은 학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졸업 논문 대체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지방직 기술 공무원의 필수 자격증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딸 수는 없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험 일자나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접수된 내용, 즉, 종목과 장소와 일자, 그리고 응시 계열에 변경이나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새로 접수를 하시려면 접수 취소를 누르신 다음에 재접수하시면 됩니다. QNET 홈페이지에서 마이 페이지에서 원서 접수 관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원서 접수 내역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접수를 하셔서 응시증을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시험 준비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험 준비물에 보시면 사인펜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때 어떤 사인펜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필기 시험을 보실 때는 OMR 카드의 답안을 마킹하게 됩니다. 이때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그리고 일반 사인펜과 수성 사인펜 모두 가능하기는 한데요. 수성 사인펜은 얇기 때문에 마킹 시 조금 불편하고 좀 느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컴퓨터 사인펜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수험표를 출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험표를 깜빡하고 가신 경우 또는 심불증을 안 가져가시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여러분들 이때는 꼭 늦지 않고 일찍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도중에 만약에 내가 수험표나 신분증을 안 챙겼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때는요, 일단 시험장에 일찍 도착을 하셔서 미리 감독관에게 얘기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늦어지면은 곤란합니다. 시험장에서 이제 감독관이 신분증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신분증을 다 보여달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험표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험표는 시험 장소와 수험 번호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험표를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시험 장소 그리고 수험 번호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험번호도 없고 수험번호도 모르고 그렇다면은 시험장에 도착하셔서 가시면은 이제 본부가 있어요. 이 본부에 가셔서 수험번호 확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험번호 확인 요청. 그래서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또 학생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기는 하죠. 그래서 시험 장소에 있는 본부 그리고 감독관님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거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시험 장소에 일찍 도착하셔서 이런 부분을 미리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증의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또이 시험에 대한 어떤 간단한 궁금증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자격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단계, 바로 큐넷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또 접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고요. 또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경된 새로운 출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